여러분, 제시카입니다. 방금 전에 한국 새벽에 제가 그들의 영어 그거 하나하나 꼬집어서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영어 잘하지 못하지만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잘못됐고요. 준우 씨, 영어가 잘못됐네. 영어가 잘못했고, 그다음에 강문택이 하버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취지도에 하시고요. 지금 제보가 뭐 댓글로, 그 다음에 인스타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요. 제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Crazy. Too much headache예요. 그러니까, 제발, attention please. attention 하세요. 주목하시고요. 자꾸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분열되면요. 걔네들의 노림수입니다. 조회수.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 유튜브가 그래요. 이게 일단은 유튜브는 자기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렇게 별로 제지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 또 어떤 분이 제보를 또 해주셨는데 그 번데기 머니 준일 씨 USC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어 강사였었나 봐요. 근데 강사인가? 뭐, 난 걔 관심 없어요. 얼굴 보세요. 나 진짜 할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희 씨 USC가 잘못했네요. 그쵸? 그러니까 방송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저기 하시면 스탑 하시고 신고 누르세요. 그거는 악의적인 컨텐츠니까요. 그거는 반응하지 마시고요. 제발 attention please 부탁합니다. 응? 그리고 준일 씨가 오늘 카카오 프로젝트 끝나면서 끝났잖아요. 100일이 100. 그래서 한마디로 좋은 마치고 나서 좋은 습관이 생기셨대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매일은 아니어도 다시 시작한다 하는 제일 뻔한 시점에서 내가 알고 다시 읽을게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라고 생각하는 거 멈추고, 해야 하는 거 아는데 미루고 있는 거 당장 시작한다. 그다음 PS 추신, 버릇이 된 건가요? 그리워서인가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나도 모르게 글을 쓰네요. 그러니까, 7월 7일, 그다음에 비스타, 거기에서도 한다니까요. 일단 들으시고, 우리가 준일 씨 믿잖아요. 왜 스탠바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요, 저도 이거 반응해서 이거 찍게 되고 저거 반응해서 저거 찍게 되니까요. 그냥 성숙된 우리 다 성숙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걔네들은. 걔네들 계획이. 그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준일 씨를 예전에 한국에서도 무대에서 이렇게 끄집어 손잡아서 무대 다운으로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팬클럽들과 팬들과요. 자이 씨와의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에 말리면 안 돼요. 그거 절대로 말리면 안 되고 처음에도 저막 이렇게 방방 뛰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우스워요. 그리고 걔네들 영어 수준이 그래요. 수준이 그런 사람들한테 뭘 저기 해요? 어? 강문택이 하버드 나왔대는데, 하버드 잘못했어. 그쵸? 그러니까 제발 attention please. 그리고 어머니께서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어제 영상에. 제시카 이제는 충분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좀 릴렉스하고 그리고 아직도 네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코멘트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 그리고 굿모닝 그렇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멘트.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망설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충분히 어머님 심정 이해하였고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팬들한테 맡기고요. 저는 그냥 그저 메신저. 그러니까 어머님은 잠깐 그냥 잠깐 보시면 안 될까요? 잠깐 스탑해 주시고 릴렉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노여워하시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를 정말로 전에 정말 이모로 생각하셨다면 한 번만 릴렉스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자해 씨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 연예계 다른 또 모든 일에요. 이런 일이 항상 행해지는 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화가 났어요. 좀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목소리 내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거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전에부터. 하여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